여러분, 우리 인생은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이 다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어떤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가로막히고 길이 안 보일 때가 나타나요. 그거는 목사인 저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때 우리가 길이 막히고 또 가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느냐, 오늘 요 장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작은 영적인 습관 하나가 뭐냐, 따라합시다. 주님,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. 길이 막히거나 길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, 주님,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? 라고 주님께 뜻을 묻고 길을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.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어요.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쫙 갔잖아요.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을 뿐인데 앞에는 큰 바다가 나타납니다.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헤엄쳐 건너자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.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?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는 모세에게 응답하시죠.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. 여러분, 가다가 길이 막히면 또는 가다가 길이 없어지면 안 되는 길을 억지로 부딪히지 말고 그 대신 잠깐 멈춰 서셔서 주님께 길을 여쭙고 주님께 뜻을 구하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. 그 작은 한마디의 읊조림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는 거예요. 그 작은 한마디의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, 여러분의 자녀들,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.